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 상담소 황심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황심소 청취자 여러분.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이웃집 에이전입니다. 이웃집 에이전트요? 네. 에이전트. 네. 무슨 임무를 맡고 있는데 그게 진행이군요. 네. 네. 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남자들 팟캐스트에서 진행, 예, 비긴을 맡고 있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지금 갑자기 기후 변화 대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긴장돼가지고. 긴장을 하세요. 휴먼풀 아닌가요? 그러게요. 휴먼인데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순서지 이런 것도 없고 갑자기 들어오니까. 아니 그 순서지. 기대남은 순서지가 있어요. 네, 저희는 합을 맞추고 들어가가지고. 아유, 네. 그거 참. 회의하고서 회의할 시간이 있어요? 한주 전에 하고 2주에 한주 전에 했었어요. 2주에 한번 하니까 그렇죠. 우리처럼 네.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네. 하면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열정 있게 오늘 사연 들려드릴게요. 네. 네. 그럼 사연은 누가 읽어주시나요? 그냥 제가. 아, 본인이요? 네. 본인이 MC도 보고 사연도 읽고. 아니요, 역시. 나레이션 분은 또 다른 분이.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일단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수를 하고 대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과 학년만 채워서 졸업장을 받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서 휴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공부하든지 제가 익힐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은 못하고 처음부터 이해가 되고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속도가 붙어서 무조건 빨리 한다거나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는 것은 더욱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점점 흥미를 잃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서양화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서양화가 엄청 좋아서 바꾼 건 아니었지만 디자인 입시를 할 때보다는 훨씬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어서 그런지 의욕이 없이 다녔습니다. 그다지 열심히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놀러 다니고 술을 마시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화장실 갔다가 손을 안 씻고 나온 것처럼 찝찝하고 답답한 상태로 2년 정도 다녔습니다. 정말 입학했을 때부터 이게 내가 원한 건가 나와 맞는 건가 졸업식 다음날 아침에는 뭘 하려나 이런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말하면 1학년이 뭘 그런 걸 고민하냐는 답변 정도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다른 사람들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 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도 듣고 그림도 그리고 학점에 욕심도 내고 더 잘 그리고 싶어서 따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저의 진로를 찾아서 이 상황을 멈추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 보고 싶어서 휴학을 했습니다. 저는 우선 첫 번째로 학예사로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학예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큐레이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학예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미술사나 예술사를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고 전시도 기획해보고 싶기 때문인데요. 워낙 박봉이긴 하지만 아직까진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야근이 없다는 것과 임용시험을 보는 과목들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것 때문에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얼마 전에는 외국의 항공사의 승무원으로서 취업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사가 아닌 외국 항공사는 조직 문화에서 좀 더 자유롭고 혼자만의 시간이 어느 정도 많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림도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제가 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까요? 진정한 나를 찾고 내가 나의 영혼을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살고 싶습니다.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즐겁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해보고 싶은 공부나 직업을 다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건가요? 무언가를 시작할 때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걱정이 많은 걸까요? 답답합니다. 또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취업을 하게 된다면 조직생활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본 결과 조직생활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조직생활을 적당히 잘 해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자기 나름대로 잘 사는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제 마음처럼 뒤죽박죽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의 가치 리스트는 성장, 발전, 직업적 성취, 아름다움, 즐거운 삶, 행복, 창의, 열정, 성실입니다. 네, 어휴, 사연 진짜
길기도 하지만 참 놀랍지 않아요? 네. 뭐가 놀랍죠? 뭐가 놀라웠냐고요? 대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정도밖에 안 지낸 학생이 이렇게 치열하게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진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 때는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생각은 안 드니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잘 사는 삶이란 무엇을 맞아, 말하는 질문. 걸까요? 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이런 질문 안 듣거든요. 사실은 이분 프로파일 보면 로맨 성향도 가지고 있고 아이디얼리 성향도 가지고 있는 M자형 프로파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이 세 가지 직업을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직업 중에 뭔가 택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을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우, 그거 훌륭한 질문이에요. 오이. 야, 생긴 그대로 참 훌륭한 멋진 질문 하시네요. 예. 갑자기 칭찬해 주셔서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데. 아이, 그럼 당황해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사실은 본인이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서양화를 하겠다. 네. 그런데, 대학교 들어와서 답답한 상태로 2년 정도 다녔잖아요. 네. 왜 답답한 상태로 2년을 다녀요?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러 대학에 들어왔는데. 네. 왜 답답한 상태로 다녀요? 원하는 말씀... 학교가 아니었다라고. 네. 원하는 학교가 아니어서. 네. 그 다음에요. 근데 그 와중에 자기가 막 놀았으면 여한이 없겠는데. 네. 애매하게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막... 그러니까 여기서. 네. 대부분 경우에 자기가 대학을 들어갈 때, 그럼 원하는 학교에 대학을 들어간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다닐까요? 또 막상 그렇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원하는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잘 산다. 또 원하지 않는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답답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이 지금 대학생이 됐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뭔가 만족스럽고 뿌듯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찾았는데 기껏 이제 쉽게, 누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었어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 근데 사실은 원하는 학교가 아니라서 그런지 의욕이 없이 다녔습니다라는 이 말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는. 네. 이 친구는 자기 문제가 뭔지 정확히 그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서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도 이런 생활을 하는 학생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자기가 문제가 뭔지 이제 물어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답한 상태로 2년 정도 다녔습니다. 네. 근데 자기가 문제도 뭔지 자기 생활을 하니까. 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마치 화장실 가서 뭐 안 한 것처럼 찝찝하다라고. 그런데 네. 뭐 그렇다고 대학 생활을 포기할 수도 없으니까. 네.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꾸역꾸역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3학년부터는 뭔가 하긴 했잖아요. 수업도 듣고 그림도 그리고 학점에 욕심도 내고. 그렇죠. 했는데 왜 근데 이렇게 해서 더 진전을 못하고 왜 이 사람은 멈추고 휴학을 한 건지 저는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질문은, 그래서 3학년 돼서 뭐 어떻게 보면 정신 차려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네. 하고. 네. 그랬는데도 왜 그 뭔가 좀 나아진다. 있으니까.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걸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졸업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또 대개 경우에 이제 M자형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졸업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 데서 자기가 뭐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나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네.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지금 서양화 전공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떤 목표를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잘 나가는 화가? 잘 나가는 화가? 네. 아니, 대학생이 어떻게 자기가 내가 잘 나가는 화가 되기 위한 삶을 살고 있어. 그걸 스스로 자기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수상이라도 해야 되나? 뭘 해야? 부님 대학 다닐 때 뭐를 이 가지고 자기가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고 자기 삶을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일단 매일 미세먼지가 뭐 참고를 해야 돼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학점일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하는 거 그 자체로도 만족을 얻을 때도 있고 좀 기준 사람 기준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친구는 지금 이웃집 비대남이 네. 이야기한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아 학점에 욕심을 내긴 냈죠. 네. 그래서 네. 네. 그리고 자기의 공부에 해당하는 거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뻔한 소리를 했다는 거 알죠? 네. 그 뻔한 소리를 하는 거에 따라서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나 뭔가 문제가 해소가 안 되겠네요. 이 사람 이제 아시겠죠? 헤매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보고 싶어서 대학을 사실은 이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가 본인 나름대로는 그걸 지금 열심히 찾고 있어요. 네.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휴학을 했는데 네. 그리고 또 자기 진로가 어떻게 돼야 될지 네. 알고 싶어서 했는데 네.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분이 자기 문제를 더욱더 꼬이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네. 내가 진로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그러면 어떤 진로요? 학예사 네. 또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승무원. 네. 이거는 뭐예요? 학예사,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 승무원은 네. 진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로와 직업은 달라요. 대부분 진로와 직업을 같이 생각을 해요. 이분이 만일 학예사가 되려고 하면 이분이 내가 서양화를 전공하는데 학예사가 되려면 미술사, 예술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 내가 미술사, 예술사 공부를 대체 어디까지 해야 될까? 그러면 대학원을 가야 되나 보다. 아니 대학원을 가면 그러면 학예사가 될 수 있을까? 대학원을 가고 어디 대학을 넣고 학예사 시험을 봐야 되고 그 경력을 닦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되면 조금 지나다 보면 아 내가 원하는 학예사와 실제 현장에서의 학예사는 너무 큰 갭이 있나 봐요. 제가 생각했던 학예사는 세상에 없나 봐요. 학예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문화부에 취직을 했으면 더 학예사를 빨리 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몰랐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미술 선생님이 되려고 했는데 그러면 서양화 전공을 하지 말고요. 차라리요. 교육학 전공을 하든지 미술 선생님이 되려면 임용고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사범대학을 가야 되는 건 미술 교육을 전공하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임용고사 시험을 봤는데 서울에서 또는 전국에서 미술 교사로 뽑는 숫자가 너무나 작아요. 그러면 뭐 이분 직업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제가 네. 뭔가를 시작할 때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걱정이 네. 많은 걸까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네.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찾으니까. 직업적으로 찾으니까 아니라 본인이 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몰랐다가 이게 진로 고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진로 고민을 하니까 그걸 직업이라고 또 생각을 해서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내가 아직 죽을 상황까지 안 됐으니까 네. 죽기를 각오하고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웃집 에이전트가 던지는 질문이나 네. 이분이 지금 던지는 질문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조직 생활에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조직은 조직에 가면 그 꼰대들이 그 권위 쓸데없는 권위만 부리는 건 내가 눈은 뜨고 도저히 못 참아요. 눈은 감고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 되면 제가 조직 생활로 가야 되는 건가요? 이제 이런 헷갈리는 소리를 이제 또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현실과 자기가 너무 안 맞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만 지금 계속 확인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결론은 또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네. 결론을 다시 놓게 되는 거죠. 어. 왜냐하면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막연한 정답과 같은 거를 생각을 하고 또 그걸 현실에 비춰보니까 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결국에는 자기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보통은 뭐 로맨티스트냐 아이디얼리스트냐 또는 뭐 휴머니스트냐 에이전트냐 리얼리스트냐 어떤 하나의 성향이 분명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문제에서 자기 문제를 분명히 찾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M자형처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도 있고 로맨티스트 성향도 있고 그게 비슷하게 같이 있으면서 자기가 어떤 분명한 하나의 길을 찾기만 하면 자기 문제는 고민이 없어지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더욱더 혼란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은 아 이분이 저 같은 사람이 조직 생활을 적당히 잘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할 때 죽으려고 작정하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조직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적당히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 던진 거예요. 제가 조직 생활을 죽기를 각오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제가 답을 할 수 있죠. 야, 죽기를 각오했는데 못하는 게 뭐가 있겠니?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이 사연을 보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나와주셔가지고 패널도 하고 MC 역할도 해주시는 두 분. 두 분의 역할은 네. 이 사연 주신 분이 네. 이 사연을 주실 만큼 간절하게 얻고 싶은 답이 뭔지 또 간절하게 묻고 싶은 질문이 뭔지를 이분 대신으로 내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분이 지금 간절하게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그냥 그걸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뭘 지금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그래요. 아니 말하라 그걸 해줘야 된다 하고서 말하려면 말로 표현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아니 말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말로 표현 못하겠어요 라고 그러니까 못하면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왜 이 두 명 다 말을 못하고 있으면 박사님이 어차피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참나 지금 오래간만에 지금 새로운 포맷을 하려니까 진짜 네. 힘드네요. 새로운 포맷도 아니구만 널 하는 포맷을 하려니까 예 이럴 때는 답답한 내가 네. 문제 이야기하고 답 이야기 해주게 될 건데 네.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처음 나와가지고 참 내한테 이런 구박까지 받으니까 참 황심서 패널 하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거 아시겠죠? 예, 뭐 매일 패널 하시는 분께 존경을 표하는 걸로. 네, 그래서 매일 패널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그래서 2018년 되면서 진짜 18년 18년 하지 말고 오! 왜 2018년인데 뭐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속으로 지금 뭔 생각한 거예요? 그 우리 때는 쌍팔년이라고 그랬지 18년이라고 안 그랬어요. 네. 네. 아 이분들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 나쁜 거예요. 예. 네. 네. 우리 2018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연을 주신 분에게 있어서 예. 자기 나름대로 잘 사는 삶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것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잘하고 있고 네. 또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지만은 아 이것이 내 아니면 누가 이걸 하고 있는가 그런 느낌을 가지는 삶을 사는 게 자기 나름대로 잘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의 사연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네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걸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학예사가 되고 싶어요. 고등학교 미술교사가 되고 싶어요. 항공사 성무원이 되고 싶어요. 자기가 아쉬움을 느끼거나 그리고 이분 또 인물 되나 봐요. 네. 예, 인물 되니까 이 항공사 성무원까지 네. 생각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냥 버무릴 수 있고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그걸 하면 내가 잘 사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분의 삶이 더욱더 이 진짜 볼일 보고 이 손 안 씻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 그거를 이분이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 이야기를 또 쓰기도 그런데 그럴 때는 격하게 공감해 주거나 뭔가 반응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야 지금 볼일 보고 지금 손도 안 씻고 지금 네. 밥 먹는 것처럼 예. 뭐가 예요 얘는. 아니 뭘 해도 왜 그렇게 밥먹을 주세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심정에서 칭찬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반성하겠습니다. 뭘 반성을 해요, 반성을 하기는. 그런데 이런 친구들한테는요, 사실은 이 친구 프로파일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참 재능도 많고 참 멋있는 친구인데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만들어가고 싶은 강한 욕망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누구나 뻔하게 이야기하는 그 기준에, 그 틀에 그거를 맞춰가면 자기가 행복해지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기대하는데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자기가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또 본인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건 남들이 너에게 막연히 기대하는 그 기준에 너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네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어떤 순간에 너가 만족하는지 나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봐. 너가 대학생활을 찜찜하게 3년을 지냈다고 하고 또 고등학교를 이렇게 보냈다고 할 때 너가 진짜 만족감을 느낄 때는 뭘 할 때,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혹시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겠니? 라는 질문을 저는 먼저 던져요. 그럴 때 아 저가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서 서양화로 바꿨을 때 제가 뭔가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럴 때 너는 서양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서양화가 어떤 서양화가 나한테 다가왔니? 피카소의 서양화가 다가왔니? 고흐의 서양화가 다가왔니? 렘브란트의 서양화가 다가왔니? 그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서양이 나한테 다가왔니? 저는 김양인데 들어오셔가지고 네 너무 했나요? 네 수익 막히는 개그였어요. 이 긴장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개그로서 네.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게 정확하게 관심소 쉽지 않네요 이게. 갑자기 모든 사람은 나와 같지 않습니다. WPI 성격 프로파일에 따라 상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또한 내 안의 고민에서 더 나아가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들, 어떤 주제든지 인간의 심리가 담겨있기에 전부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 다뤄드릴 수 있습니다. 참, 시사 이슈나 기사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WPI 성격검사 프로파일과 함께 시사 이슈는 자료와 질문과 함께 보내주세요. 황심소 이메일은 sherlockwhang@gmail.com입니다.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위즈덤센터의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위즈덤센터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예. 제 마음처럼 뒤죽박죽 이야기한 거는 진짜 자기 마음을 울리는 그 순간이 언제 있었는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면
진짜 그것이 무엇으로서 자기를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고 이런 경우에는 개인 상담도 진짜 필요해요. 치열하게.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초원에서 내 혼자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심의 빌딩숲 속에서 그 찬바람을 내가 맞고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본인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찬바람이 나를 휩쓸고 지나가는데 내가 벼랑 끝인지 초원인지 아니면 빌딩숲 속인지 아니면 따뜻한 우리 집 안방에서 있는데 뭉풍지 바람으로 내가 찬바람이 오는지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막연히 대학교라서요 아니면 서양화 전공이라서요 이런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더 분명하게 알려고 하지 않은 아닌가. 아니야 다를까 저희 가치 리스트는 성장, 발전, 직업적 성취, 아름다움, 즐거운 삶, 행복, 창의, 열정, 성실 좋다는 거 다 갖다 놨어요. 아이디얼리스트의 적절한 가치와 리얼리스트의 적절한 가치와 중간에 로맨티스트로서 짬뽕하는 가치까지 다 집어넣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진짜 무엇에서 자기 마음에 울림이 있고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이 사연에서 이분이 지금 그렇게 묵묵하고 간절히 알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내 나름대로 지금 답답하게 느끼는 거는 내가 있는 상황에 정확히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내가 뭔가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닌데요 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지 내가 서양화를 전공하기 때문에 내가 대학이 내 마음에 든 게 아니라서 또 대학 생활이 뭔가 즐겁지가 않아서 그 이슈가 아니라는 거 이제 분명히 아시겠어요? 네. 뭐를요? 그러니까 뭐 진로나 직업 그 자체가 아니라 네 본인이 무엇으로 자기가 제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헷갈려 하니까 그거를 정리해 줘야 된다라는 거. 로맨티스트로서 좀 더 눈치를 보게 되는데 이게 모든 분들의 눈치를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잘 사는 삶이 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놀라운 사연을 가지고 지금 이 놀라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 나름대로 네. 이해한 거를 정리하는 이 상황에서 눈치를 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연자의 눈치가 아니라 박사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 내 눈치를 보지 말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사연에 좀 눈치를 주세요. 진짜 내가 이 상담을 하면서 내가 상담을 하는 건지 나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힘들게 상담을 보내주신 분이 만일 자기 상담 사연이 방송이 되는데 눈치 보는 두 분을 보면서 자기가 눈치 보는 삶을 살고 있는 저 그 전전긍긍한 마음을 느낄까요? 내가 지금 상담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까요? 아 상담해 준 거에 고마움을 느끼시겠죠. 네. 그렇게 느끼 그 마음 진심 맞아요? 아 네. 저는 진심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진심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정확하게 이야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네. 내가 살아 있음을 느낄 네. 때 혹시 그런 경험을 내가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한 적이 있었는가? 그 질문을 자기한테 던지라니까요. 모든 인간은 그런 질문을 단 1초라도 단 1분이라도 그런 경험을 혹시 요 직기대남 네. 지금 살면서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많았죠?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네.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아 이게 이거를 단순히 1초 1분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걸 한 달 내내 느끼고 1년 내내 느낄 수 있다면 내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나는 매일같이 느끼는 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그랬지?
아,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내한테 필요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걸 알게 될 때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직에서 일을 하느냐, 또는 내가 교사가 되느냐, 학예사가 되느냐, 또는 스튜디오스가 되느냐, 이런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됐어요? 네. 네, 어느 정도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나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 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